털개. 어, 털개라고? 아, 너 털개 먹고 싶다고? 털개 잡으러 갔다 올게요. 이거 맞아, 인트로?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털개를 잡으려고 거제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용히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는 마을 주민분들이 계시는 곳이라 굉장히 조용해야 됩니다. 밤에 민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털개가 정식 명칭으로는 완밤송이개라고 합니다. 남해안에서 살고 있는 완밤송이개를 보통 남해안 털개라고 부르고요. 진짜 털개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 수심 거의 300m 밑까지 들어가야 잡히는 게 강원도 털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얕은 곳에 살고 있는 완밤송이개를 찾으러 왔는데 요 녀석은 겨울철에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1월인데 딱 지금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소울메이트 마이 와이프 은혜랑 왔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저번에 털개를 같이 왔었는데 은혜가 털개 진짜 잘 잡더라고요. 너 쌩얼이니? 어. 나 무서워. 아, 또 시작이네. 또 싸우고 있네. 개 잡을 때마다 싸우네. 옛날에 참기 잡을 때 싸우고. 자, 그래서 오늘 은혜랑 르타박스 아이스박스와 요 라삭라삭 집게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마리 잡으면 성공. 자, 여러분, 지금 물이 많이 받았거든요. 얘네가 원래는 깊은 곳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연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얘네가 보통 어디에 있냐, 이런 해조류 있죠. 요 해조류 사이에 옆에 이렇게 붙어서 해조류에 있는 유기물들을 쳐먹어요. 근데 얘네가 생긴새가 굉장히 돌처럼 생겼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 이거 한번 보여줘. 어, 방금 뭐 붙어 있었는데? 이거 봐. 신기하지? 자, 여러분, 이게 갬민순 달팽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어, 왜? 와! 은혜야! 진짜 선수.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남해안 털개 완밤송이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키팔 사이즈예요. 와, 여러분, 이게 바로 털개입니다. 몸에 털이 엄청 많죠. 그래서 털개라고 하고 여기서는 밤송이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완밤송이개라고도 합니다. 와, 은혜, 아니 어떻게 봤어? 완밤송이개 사냥꾼인가? 와, 움직이고 있었어? 뭐야? 와, 미쳤다 너 진짜로. 자,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한 마리 더 잡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작지? 요 정도는 놔줄게요. 주먹 쳤을 때 주먹보다 작은 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얘네가 엄청 느려요. 이거 보세요. 돌개는 바바박 가는데 얘네는 엄청 살려줘도 느립니다. 보시면은 얘네가 해조류를 걷으면서 보잖아요. 해조류를 걷으면은 얘네들이 해조류 밑에 있거나 아니면은 해조류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1월이 되면은 해조류가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빠르게 잡겠는데? 큰 놈 잡겠는데, 은혜야? 오, 야, 은혜야. 여기 밑에 숨어 있어. 얘 걷어줘. 어, 있었는데? 어, 있었는데 놓쳤어. 아씨, 하필 여기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아무로 불가사리라고 유해동물입니다. 저 머리 꺼져. 은혜야, 이거 아니야? 아, 미안, 불가사리야. 아, 미안. 어? 아씨, 아까 그 어떻게든 잡았어야 되는데 나 엄청 많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제발 나와. 여기까지 차 타고 편도로 6시간 반 걸렸다. 톨게이트 비만 5만원이야 이렇게 들어. 은혜야, 우리 머리를 써보자. 처음 온 데가 많을 것 같아. 거기서 두 마리를 연속으로 봤다는 거는. 그리고 이 녀석들이 굉장히 돌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너 이렇게 뒤지다가 잡았지. 여기 엄청 사슴이. 어디? 에? 물릴 것 같아. 와, 얘는 진짜 작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 새끼입니다. 귀여워. 꺼져. 거 봐, 이쪽이 더 있어. 아, 이거 그거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갬민순 달팽이인데 옛날에 백그라운드 TV에서 입을 막 이만큼 벌려가지고 새우랑 이런 거 먹는 갬민순 달팽이가 있거든요. 그 녀석입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데 먹이 먹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유, 근데 이게 제가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어서 걸렸네요. 형님이 잘생긴 건 맞는데 시킨 것도 맞습니다. 엄청 신기하죠, 여러분. 요런 식으로 먹습니다. 이 바다 생물은 진짜 특이한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도 끝이 없어요. 오, 이건 뭐야? 우와, 어? 없어졌어요. 어, 보셨죠? 와, 뭐야, 진짜 새끼인가? 뱀장어 새끼처럼 생겼어. 아니면 배도라치 새끼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 얘는 뭐야? 아, 소라기 땡콩마더라. 와, 너 어떻게 봐? 아, 보이시죠, 여러분? 아, 작아. 아니, 지금 못 잡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마리도 발견을 못했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은혜 지금 네 마리 발견했거든요. 어? 내가 아까 거기 본댄데?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지? 저도 여러분 눈 좋거든요? 이런 거 보는 눈. 어? 얘네가 해초에 달라붙어서 치워도 어차피 거기로. 아, 해초에 붙어있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네가 알게 된 사실이니? 내가 이걸 치우는데 짜증내. 어. 달라붙어. 그러면 해초를 봐야 돼? 어. 그래, 이런데 한 마리 놀고 있어야 되는데. 어? 아, 작습니다, 여러분. 잡아볼게요. 라사. 보이시죠? 해초 위에 올려줄게요. 아, 조금만 더 크지. 아, 씨. 집에서 3일만 키울까? 아, 씨, 너도 작다. 아, 좀 큰 놈 나와라, 제발. 아이고, 보그랗게 뒤졌구나. 죽은 거야? 어, 살았어. 들어가, 잠수. 어유, 익사해라. 아, 쟤, 지금 저기서 해초 먹으면서 노는 거 보이세요? 잡지 않겠습니다. 비빅, 하늘소. 거기 소식 없습니까?
근데 부부싸움 하겠군요. 털개를 잡아다 준다고 여기 데려왔는데 롯데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살려주세요. 한 마리만 리발릴게요. 제발 큰 거 한 마리만. 여보 몇 마리 봤어? 없어. 없다고 하면서 왜 배 만져? 미안하게. 배가 많이 나왔네. 오늘 목표 3마리였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에 한 마리 잡자마자 야 이거 10마리 잡겠다 했는데 오늘 목표 2마리. 한 마리만 더 하면 집에 가요. 은혜야 너 그냥 차에 가라. 내 마음이 불편해. 잘 나오면 서로 좋아서 하는데 이거 내 콘텐츠 할 테니까 사자. 이 녀석이 이제 못된 거 배워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네. 은혜야 안 돼. 헌터킹 컨텐츠에선 사는 게 용납이 되지만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안 돼. 적어도 한 마리 잡고 가자. 와 진짜 없다. 와 진짜 없어. 돌멩이 한번 들어볼까? 들어봐라. 어 뭐야 돌개야. 돌개 있습니다. 돌개 꺼려 꺼려. 자 여러분 다시 처음 잡은 곳으로 갈게요. 거기가 아무래도 바닥 지형도 그렇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없죠. 없어. 해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만 좀 보다가 없으면 한 마리라도 저거 들고 와서 먹자. 아니면 그냥 내 콘텐츠가 잡아왔습니다 하고. 아 사실은 시장에서 이렇게. 야 거짓말은 아니잖아. 어이, 그래도 이게 왔으네 했는데. 그럼 한 마리로 기익감이 나는 한 입 할 걸? 수한시간 가자. 여러분 그래도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한 마리 더 잡으면은 은혜가 요리해줄 거예요. 맞지?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와, 아 리발 새끼. 아 여러분 욕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란 말. 리발 새끼 거기 있었구나. 저번에 잡았던 통계를 보면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분명히 아 장나? 장난 은혜야? 봐봐 너가 판단해. 여기 풀어줄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 모르겠어. 그럼 응? 저기 가져가봐. 가져가볼까? 내가 가진 게 더 클 것 같아. 그러면 놔줄까? 너가 양심을 걸어. 지금 서로 미루고 있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발 제발 크기 비슷해라. 제발 비슷해라. 야 은혜 어떡해. 야 제발. 오오 오, 있구나. 얌전하다 너. 어 비싼 것 같은데? 어때? 내가 훨씬 크네. 놔줘야겠다. 너 되게 솔직하다. 나 연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얘네 놔줄게요. 아 일주일만 더 크지. 저기 살고 있어. 야 뭐야 너 물고기 뭐야 돌팡망둥이가? 어이씨 개 크네. 어이씨 아 털개씨 제발 부탁입니다. 주방이한테 한 마리만 희생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가리로 두 번만 깨먹을 수 있는 거 한 마리만. 제발 주방아 제발 한 마리만 나와 부탁이야. 오오오오오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은혜는 과연 털개를 잡았을까요? 화면으로 맞아보시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러 갈게요. 렛츠고. 고 리발. 자 여러분 이거 한 마리 들고 갈게요. 근데 수산시장에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터넷 중에. 잘하다 고맙다 한 마리야 나와줘서. 초반에 나와서 개 많이 잡을 줄 알았네. 고생했어 미안해 쭈빵아 미안해 은혜야. 자 여러분 시장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털개에 가서 이 시장에서 팔지 안 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기가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고 여기 없으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해가지고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없으면 어떻게 은혜야. 인터넷. 어떻게 해서든 콘텐츠 꺼낸다. 이건 은혜가 요리하면 돼. 아 나 이런데 무서워. 뭘 무서워. 안녕하세요 털개 있나요 털개. 여기서 말 털개. 얘는 요즘 털개 아닌데. 걔 털개 어디가. 아무데도 여기 잠깐만 봄이 돼야 나온다고요? 여기 털개 아예 없어요? 어패류 시장 가면 없어요? 저기 갔다가 없으면 고기 사러 올게요. 아, 그래요? 네. 저 안 갈래 했던데. 거의 폭격기 아니야? 거의 신척지 왔어. 들어가자마자 살살 달래더라고. 하여 마지막까지 이모가 잉크 하시고. 여러분 여기는 어패류 시장인데 여기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개는 없나요? 개는 저 바깥에 나가요.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게 우와. 오돌이 새우야 한 마리 만 원. 아 털개가 있을 텐데. 락지다. 갑오징어다. 어 갑오징어 귀엽다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거. 털개는 없죠? 털개는 아예 안 나와요. 아 아예 안 나와요? 나 집에 갈래. 너 일로 들어와. 아 나 못 들어가 어때. 아니야 또 몰라. 야 은혜 우리가 대단한 거였네. 너 한 마리 잡은 게. 그러네. 시장에도 안 들어온 거를. 사장님 털개는 없죠? 없어요? 와 진짜 털개가 없나 보다. 여기가 제일 큰 시장이고 여기서 없는데 은혜가 잡았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은혜야 너. 하지만 여기 없어도 분명히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으로 집에 가서 주문하는 거 찍어볼게요. 냉동은 다 있다. 이럴 거면 와서 안 잡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키지 왜? 13시간 왕복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리발. 인터넷은 안 파는 게 없다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왕밤송이 개 엔터 리발.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역시 딱 하나 있구만. 그렇지 그렇지 경상남도 통영시 바로 들어가지. 자 선태품모 왕밤송이 품절! 우리 엄마 아빠 인터넷 다 파다 그랬는데. 품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품절 없이 구매수 펀치내기야. 자 여러분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컨텐츠를 못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난 무조건 이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은혜야 은혜야 어떻게 도와줘. 오빠 그러면은 동해안 털개를 사서 맛비교를 해보자.
넌 천재야 지니어스 바로 사러 가자 지금. 자 여러분 결국 은혜의 말대로 동해안 털개를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털개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충 저번에 샀을 때 1kg에 8만원인가 맞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 두둑히 들고 지금 컨텐츠 무조건 끊습니다. 부산까지 갔는데 이거 컨텐츠 못 끊으면 유튜브 안 해. 너 깎을 수 있어? 아니. 아 너 이 속초생아 아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 깎아. 너 속초생아 5년 차야 은혜. 한 번만 시도라도 해봐. 아, 싫어 싫어부터. 아 저 라고도 해봐. 아 싫어 싫어. 일본 사람 아 너. 못해 못해. 내가 보여주지. 따라와. 오늘 5만원 아니면 안 산다. 꺼지라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그러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럼 상황극 연습 한번 해보자. 너가 사장님이야. 사장님 이거 털기 얼마예요? 8만원. 아 사장님 5만원. 9만원. 4만원. 10만원. 8만원. 10만원. 팔 생각이 없는 할머니구만. 털개 있나요 사장님? 털개! 저기요? 털개! 털개 어 이거 아, 저희가 조그만한 거 한 마리만 필요해가지고 맞아 요거 요거 한 마리 그냥 살아있는 거 얼마예요? 15,000원이요? 털개는 털개 15,000짜리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게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마리 필요하다는데 못 찾아서 그걸 갖다가 아유 사장님 진짜 아니 내가 말했지 흥정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그 동해안 털개잖아요. 어, 저 네. 거진 거야, 거진 거. 아, 거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야, 이게 말이 안 돼. 거저 주셨네. 이게 무슨 일이야? 선물인가 봐. 야, 진짜 뭔가 선물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 조금 근데 배 내밀었어. 아니,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없는데? 저번에 여러분 한 두 배 큰 거 샀는데 8만원이었거든. 그때 우리 된통 당했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15,000원도 거다. 이게 완밤송이기면 가능한데, 이거 동해안 털개예요, 여러분. 동해안 털개. 완밤송이 아니야?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해안 털개와 동해안 털개를 각각 한 마리씩 잡고 샀습니다. 아, 잡 그 억양 톤 아니자 잡고 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너 뭐라고 어떻게? 잡고 샀습니다. 오케이 오늘 그 톤으로 하자. 잡고 샀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하게 너무 싸게 동해안 털개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키로에 8만원 9만원인데 주먹보다 그래도 큰 사이즈거든요. 다리도 굵고 여기 살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예요. 근데 요거를 15,000원에 구했다는 거 진짜 싸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협찬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처음 가고 싶고 처음 본 사장님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서요. 이름 뭐였어? 별로 안 바라시면 어떡해? 이게 해주시는 거를? 아 그러네. 사실 다른데 10,000원인 거야.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동해안 털기를 한 3번 정도 사봤는데 이 가격에는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사장님 혹시 영상을 보시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매수산이었나? 많이 참여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남해안 털기 동해안 털기 항상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그림으로만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실제로 한번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크기를 일단 보지 마시고 생김새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가 잡은 완밤송이개입니다. 색깔부터가 좀 검었고 동해안 털기는 약간 붉은빛을 돕니다. 그리고 완밤송이개는 여기 옆에 삐죽한 게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동해안 털개는 약간 일정한 삐죽삐죽함을 가지고 동글스름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그냥 딱 보시면은 구별하겠죠 은혜요? 이거는 정식 명칭도 털개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랑 은혜랑 속초에서 한번 털개탕을 먹으러 처음 갔었는데 털개탕 하나에 시가고요 12만원 어 정확히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12만원이었어. 근데 맛은 또 기가 막힌다고 기가 막힌데 안 사줬잖아 내가 먹고 싶대. 그때 우리 매형이 사줬잖아. 어. 우리 가족이 사준 거잖아. 아니 또 먹고 싶다 했는데 너가 매형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사람을 그렇게 치졸하게 만드냐. 어쨌든 매형 이번 주에 온다니까 기다려. 진짜 털개 너무 맛있습니다. 비싸서 함부로 못 사먹지 정말 맛은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밤송이게 남해안 털개와 동해안 털개를 똑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맛비교 딜리셔스 추레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걸로 요리하냐. 최대한 맛있는 걸로 요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약 400개의 헌덕빵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맛있던 것도 굉장히 베스트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 중에 제일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뭐였냐면은 제가 꽃게를 잡아가지고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게를 버터에 절인 다음에 오븐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똑같이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 딱 보고 따지자면 동해안 털개가 훨씬 더 비쌉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요 녀석은 잡아온 지 좀 돼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요 녀석은 싱싱한 녀석을 좀 전에 바로 사왔기 때문에 다리를 다 오므리고 있죠. 죽은 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힘 줘서 해볼게요. 자 다시 오므릴 거예요. 그리고 집게는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세요. 바로 물러가지 이거 봐봐. 어. 내가 더 빨라. 보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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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살. 자 근데 이 녀석은 한 번에 신경 차단을 내려가지고 입 안에 있는 피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걸로 여기 사이에 이가 있거든요. 자 이쪽을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비틀면은 물이 떨어집니다. 자 물이 지금 떨어지죠. 주주주주주주주주 이게 이제 계피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 방에 잤어요. 신성들을 위해서 한 방에 죽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본어로 하면 심해라고도 해죠. 우리나라 말로는 신경차단이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렸으면 은혜야 걔는 어떻게 치셔야 돼? 하나 둘 셋 치카치카치카치카 하나 둘 셋 또 왔다야 그렇지 소소소소소소
양아치 야간에 양아치 너무 살아있네. 분명히 신경 차단해가지고 라가리에서 물도 뚝뚝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무통주사 같은 거. 뭐라고 해? 무통주사는 임산부가 아니거나 임산부의 배우자 아니면 모르는 단어예요. 은혜씨.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무통주사 참고로 뭐냐면요.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기 전에 무통주사를 넣으면 통증이 좀 없어지는 그런 주사를 무통주사라고 해요. 그렇다고요. 그거 진짜 뭐지? 뭔데? 아 그거 쌍꺼풀이나 포경수술 할 때 마취 하는 거. 부분 마취? 이혼하자. 아니 그걸... 기억이 안 날 수도 부분 마취 무통주사가 나와? 근데 은혜 이거 다 컨셉인 거 아세요? 은혜 진짜 똑똑해요. 맞아. 수학, 영어, 국어 합쳐가지고 몇 등급 나왔어 너? 1등급 합쳐가지고 1등급 엄청 똑똑하죠? 은혜가 합쳐가지고 18등급인가 19등급인가 나왔어요. 엄청 똑똑하 진짜여서 웃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손질했으면은 자 여기 성별 껍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당기면은 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를 싹 이렇게 뜯고 롱골을 잡고 살살 엽니다. 열려라 참깨. 자 그리고 오늘 요 뚜껑을 안 먹을 거예요. 왜 버려? 이거 개뚜껑 버리다가 여러분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개뚜껑 먹다가 옛날에 체하고 토하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개뚜껑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좀 비리고 맛이 없어요. 제가 먹었을 때.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아감 있죠. 요거 아삭아삭거린다고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얘네가 숨을 쉬면서 더러운 부분을 여기로 필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가리도 잔인하게 다 찢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개집게는 딱딱해서 어차피 먹지 못해가지고요 살살 개 부러뜨려주고 자 이제 요거는 반을 딱 잘라줄게요. 라싸 사무라이. 자 그러면 완방송이기의 손질은 끝입니다. 자 이제 털개도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아 이건 전체 모자이크. 아니 왜 이렇게 생명력이 질긴지 이거. 부분 마취. 일단 지금 약간 조용해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엉덩이 부분 있죠. 여기를 그냥 이거 내가 빠르게 하면 얘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 엉덩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아 열려라 잠깐. 야 실하다 실해. 오 얘는 아가미가 하여튼 아까 왕밤송이기랑 좀 다르게 아가미가 허였습니다. 왕밤송이기의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은혜 해봐. 하나 둘 셋. 왕밤송이기. 작정한 게 보여서 개빡친다 진짜. 내가 입 바꿨네요. 왕 밤송이 개. 오늘 기습으로 몇 가지 간다. 야 근데 그거 발음 어렵지 않냐? 국어 영어 수학 합쳐서 1등급 그거 발음 어렵지. 하나 둘 셋. 구어 수학. 천재. 웃길 줄 아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개그 1등급. 방금 드립은 참을 수가 없는데 아따가 롯됐다 야 빨리 씻어. 야 은혜 피나 그거 걸리면 어떡해. 비브리오. 자 여러분 이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게 이런 식으로도 걸립니다. 새우 가다가 찔려가지고 재수 없이 걸리는 게 비브리오 폐혈증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은 수온이 20도 이상서부터 비브리오 폐혈증이 약간 발현을 하는데 발현 발음해봐. 발현. 지금 다행히 얘들이 수온이 낮을 때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증 걸릴 확률은 정말 희박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어디에 걸렸냐면 여러분 집게 여기에 싹 다 도돌도돌하게 엄청 뾰족하게 가시처럼 다 나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털기나 이런 거 만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막 만지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어쩌라고 뭐 계속 야이야요. 자 그러면 걔 라가리도 다 뜯어줄게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요 집게도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얘도 아까랑 똑같이 라삭 사물아요. 와 지렸지? 지렸다. 근데 이거는 너도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얘 생으로 지금 먹을 게 아니라 와 보여주지 마. 이게 지금도 움직여요 여러분. 신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이미 갔어요 용궁에. 잔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식재료로서 사온 거기 때문에 은혜 해봐. 하나 둘 셋. 식재료로서 사온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야 여 너 갔어. 달달달달 하지마. 뭐 하시부란 중후군이야? 나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거를 것 같지 않아? 그러면 하지마. 너 딱 먹어. 이 정도면 키워.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된 거를 그릇에 잠깐 빼두고 움직이지 마. 여기다가 미리 약간의 로금장을 해두고 한 20분 정도 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금 자 이제 얘는 이렇게 20분 재워두고 타당 우리 아가 타당 우리 아가. 아 대교에 너무 안 좋아. 타당 죽방 오빠 아 오빠 짜증나게 하지 마. 아 뭐야 그냥 말을 계속 해도 지랄한데. 왕 밤송이게 왜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똑같이 버터를 해준다 그랬으니까 아주 똑같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들어오고 버터 요 정도를 에라서 까마이. 자 여기도 와 시은혜야 조심해. 아니 그걸 밑에 도마에다가 하면 되잖아. 됐어. 아니 아직 아니야. 왕 밤송이게는 이걸로 하면 되잖아. 작으니까
그래. 너 방금 그래의 의미는 뭐였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안 돼. 그럼 부부 사이 갈라지기 싫어.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화를 내는 게 싫다고. 그래, 화 좀 그만 내. 왜 이렇게 화를 내? 이제 대화가 되겠네. 카메라 부실 거야. 아니야. 그래, 하지 마! 자, 그래서 이 버터 두 개를 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가지고 올게요. 열어봐서 들어가서 닫아버린 다음에 30초 띠리링. 닫았다, 바로 열어봐서. 자, 이렇게 버터를 다 녹였으면 여기 요 완방송이개를 그냥 이렇게 적시다가 여기 빠뜨려요. 자, 그리고 이거 잠시만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다 걷어낼게요. 왜냐면 완방송이개도 살밖에 없고 맛비교를 하려면은 요 내장들을 아니지. 걷어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깨끗이 걷어냈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앞뒤로 싸그리 쳐 발라버리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야래. 옆에 상만이랑 비교되네. 근데 여러분, 저랑 상마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아니 하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진짜 도대체 얘 이목구비랑 나랑 닮은 볼 수 있는 게 뭔데요? 털 빼고 없어. 눈이 있고 코가 있어. 아니 이게 사람 거냐고. 눈도 이게 이걸. 아니 상마이가 더 귀엽지.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해. 깐마늘! 자, 여러분 요 깐마늘, 썰은 마늘은 썰은 마늘은 썰은 마늘 하나 둘 셋 썰은 마늘. 왜 이렇게 빡치냐. 미안한데 빡쳐. 절대 안 틀리려고 썰은 마늘 고개 흔들리고 개빡쳐 진짜. 사실 제가 개빡치 나왔는데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틀리라고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늘은 버터 주변에 일단 떨어뜨려 볼게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다시 해봐. 전체적인 마늘을 전체적인 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갈릭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진 마늘이 일단 제일 최고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진 마늘을 생각보다 많이 버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도 또 해가지고 버터랑도 섞어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꼭 이 털개가 아닌 수유가 괜찮은 꽃게로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짜야 라고 해서? 어. 아, 진짜는 근데 따라하기도 싫다. 진짜로. 진짜로. 너는 진짜 은혜야. 자, 여러분 이렇게 버터와 마늘을 떡칠을 해버렸으면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개한테도 잡내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잡내를 없애려면 바로 산성이 필요합니다. 산성하면 뭐예요, 은혜씨? 레몬. 사실 버터와 마늘 자체도 잡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몬은 진짜 조금만 썰어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레몬 해가지고 툭툭 그냥 무심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바로 오븐에 똑같이 넣고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이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다. 발음 정확한 거 너 나 알지? 응. 열어버서 들어버서 쳐넣어버서 닫아버서 파이어! 어때? 진짜 팔랐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방송이기의 버터갈릭구이와 동해안 털개 버터갈릭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완방송이기가요. 내가 털개. 자, 근데 둘 중에 내가 뭘 먹어볼까? 작은 거. 완방송이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식어봐. 맛있겠지? 응. 냄새도 고소한 냄새가 나고 심지어 소금까지 살짝 곁들여가지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얘 먼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완방송이기의 초베르. 너무 맛있어. 와, 씨. 육즙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살은 게살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반 꽃게 살보다. 근데 이 버터랑 갈릭 향이 장난 아닙니다. 아, 뭔가 짜증나졌어. 왜? 은혜가 지금 20주차 들어갔는데 20주차부터 여러분 남편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너는 예외인 줄 알았는데 은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그 사람들 욕하는 거야? 가스라이팅이야. 아니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분들 잘하세요. 꼴보기 싫으니까 집에 출퇴근 나가 계세요. 안 되지. 왜? 나가 있는 것도 꼴보기 싫어. 있어도 꼴보기 싫고 나가도 꼴보기 싫고. 너 지금 너의 발언에 대한 악플을 감당할 수 있겠냐? 몰라 이씨. 자, 이번에는 럴게. 이거 완전 다르지 은혜야. 더 맛있어 보이지? 자, 여러분 비싸디 비싼 동해안 털게 먹어볼게요. 15,000원에 정말 운 좋게 구했는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야 진짜 뭐가 더 맛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완방송이게? 오, 완방송이가 더 맛있는데요? 이건 썩 그렇게 막 그냥 일반 평범한 게 그냥 막 이렇게 맛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인데 되게? 그거 제... 근데 15,000원에 주신 거 뭔가 나 알 것 같아. 왜? 내가 배를 내밀었거든? 아니야. 아니 근데 너 한 개 달라고 했잖아. 뭔가 불쌍한 거야.
임신을 했는데 먹을 돈이 없구나. 야, 니도 근데 참 속물이다. 그 와중에 애를 내밀어서. 자,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은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밤송이기는 육즙이랑 버터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 털기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버터에 찍어서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찐게를 먹었을 때 살이 완전 응축돼서 푸석하게 들어오는 그런 게들 있잖아. 근데 얘는 살결이 다 따로 노는 느낌이. 근데 제가 이 털게를 예전에 간장게장을 한번 만들어 먹어봤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최고였어요. 근데 이렇게 먹은 거는 지금, 아 이거는, 근데 왜 계속 먹어? 안 믿겨서 약간. 나 이때까지 동해안 털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밤송이기보다 맛이 없다고?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제가 먹었던 거 한번 찍어볼게요. 좀 죄송하긴 한데 결 나와있는 거 보이지? 더러워. 너의 손감을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 살이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랑 은혜랑 왕복 13시간 가가지고 힘들게 잡은 의미 있는 완밤송이기한테 한 표! 자, 다음 김은혜 씨 들어오세요. 자, 내가 완밤송이 먼저 먹어보겠대요. 쭈룩쭈룩. 어때요? 맛있어. 맛있지? 어떤 맛이야? 물린 맛. 살이 아니라 물린 것. 아, 물처럼 들어오는 맛이야? 이렇게 쏵 이렇게. 다음은 털게. 쭈룩쭈룩. 어때? 맛살처럼 너가 말한. 그치, 그 결이 있지. 크래미처럼 약간. 난 이거. 어? 넌 이거야? 어. 오, 지금 저 지금 또 먹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난 이건데? 훨씬 맛있어? 응.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 식업이 힘든 거예요. 그러네. 나는 100% 무조건 완밤송이에요. 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장인어른 한번 따라해줘. 큐베르!